KT가 5개월여간의 수장 공백을 마치고 김영섭 신임 대표 이사를 공식 선임했습니다. KT는 오늘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에서 2023년도 제2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이사 선임, 경영계약서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등 4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과 개인 주주 등의 지지를 얻으며 무난하게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KT 주주총회 출석 주식수의 5분의 3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었습니다. 김영서 신임 대표는 앞으로 KT그룹이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기술력, 사업 역량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 가치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